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6호 태풍 심화론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9월 25일 수요일 오후 5시경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 이두 개의 저기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일본 큐슈 인근 해상에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본 도쿄 인근 해상에 1007헥토파스칼의 저기압입니다. 그런데 이두 저기압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서쪽에는 중국 베이징 인근의 고기압이 있고, 우측에는 이 북쪽은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서 캄차카반도 쪽으로 이어지는 고기압과 남쪽에는 태평양 중부에서 일본 동쪽 먼 바다에 위치한 강력한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틀 후인 9월 27일 새벽 3시경에는 도쿄 인근에 있던 저기압은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고 있으며, 일본 큐슈 인근의 저기압은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큐슈와 간사이 그리고 도쿄 지역까지 길게 1005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길게 이어지며 밑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이두 저기압들이 하나는 태평양 먼 바다로 나머지 하나는 이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두 저기압 주변에 고기압들 때문에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두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쿠릴 열도 캄차카반도 태평양 먼 바다의 고기압은 동쪽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일본 도쿄 인근의 저기압이 태평양 쪽으로 더 멀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도쿄 인근의 저기압이 태평양 먼 바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 인근의 고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며 저기압을 남쪽 또는 동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기압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받고 대신 동쪽 또는 남동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큐슈에 있던 저기압은 남쪽으로 밀려나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9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경을 살펴보면 오키나와에 있던 저기압이 이번에는 두 개로 분열되었는데요. 하나는 1004 헥토파스칼로 일본 아우머리현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저기압은 1003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 대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까지 길게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쪽 오키나와, 필리핀, 대만의 인근 저기압이 북상을 하는 모습이며, 9월 30일 월요일 새벽에는 988 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했으며 16호 태풍 심화론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저기압을 태풍으로 보는 이유는 태풍은 저기압성 순환 시스템의 일종으로 강한 회전하는 이 바람과 중심부의 낮은 기압이 주요 특징입니다. 북반구 기준 태풍은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회전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에서 보이는 이 나선형의 구조는 저기압성 회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심 기압이 현재 988헥토파스칼로 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1000헥토파스칼 이하의 저기압은 열대성 저기압 또는 태풍과 같은 강한 폭풍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풍의 전형적인 구조는 나선형 구름대와 강력한 회전 중심의 모습입니다. 태풍은 중심부에서 기압이 매우 낮고, 그로 인해 주변 고기압으로부터 공기가 빠르게 흘러들어오면서 강한 바람이 발생합니다. 한편, 10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경, 16호 태풍 시마로는 98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 타이베이에 엄청난 폭우를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대만과 중국 저장성 방향으로 치우쳐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대만과 중국으로 서편향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목요일 새벽 1시경이 되니까 16호 태풍 시마로는 갑자기 한국 쪽으로 북상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경에는 16호 태풍 시마로는 99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대한 해협까지 길게 늘어진 모습이고, 한반도 남부 해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11시경에는 한국 남쪽 해상을 지나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일본 큐슈 지역에도 큰 비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9월 말에서 현재 10월 초까지 요 시기에 과거에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줬거나 상륙을 했던 태풍 3개를 살펴보면, 먼저 2016년 18호 태풍 차바가 있습니다. 9월 19일 발생해서 10월 5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고, 18호 태풍 차바는 제주도 동쪽에 상륙해서 거제도 남부 쪽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을 영향을 준 9월 말에서 10월 초의 태풍은 2018년 그 25호 태풍 콩레이가 있는데요. 이 25호 태풍 콩레이는 2018년 9월 29일에 발생해서 10월 6일 9시, 저녁 9시 동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는 10월 6일 새벽 4시경에 한국 제주도 서쪽을 스쳐 지나갔고요. 그후 북동진에서 경상남도 통영에 상륙했습니다. 그후 창원을 지나서 밀양과 경주, 포항 일대를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준 태풍은 2019년도에 발생한 18호 태풍 미탁입니다. 이 18호 태풍 미탁은 9월 28일 발생해서 10월 3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이 태풍 미탁의 상륙 상황을 살펴보면은 2019년 10월 2일 저녁 9시 40분에 태풍 미탁은 중심 기압 99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3m로 전라남도 목포시 남쪽 약 30km 부근 육상에 상륙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그리고 부산과 울산, 경남북 등의 이 지역에 강한 비와 바람을 뿌리며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냈습니다.